어제 출근하기 전에 몇 판 몇 좀 하다가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녹화가 뻥난 관계로 다시 해야 돼요. 처음 부분은 아씨 깜짝아, 세이브 파일도 날라간 줄 알았네. 아씨 급이야. 아씨 깜짝아, 왜 세이브 데이터가 없나 했네. 아씨 조질 뻔. 아 여기서 저장이 됐구나. 아 깜짝아. 아무튼 어제 예고도 없이 밖에 그 뭐냐 인터넷 통신선 뭐 자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그 요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녹화 분량이 다 뻑이 나가지고 1스테이지는 녹화가 돼 있는데 이건 뭐 유튜브에 올려놨고 얘가 뻑 나버려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를 미는 길보다는 사실 내가 모르는 시리즈도 있으니까 요거 요거 전부 하나씩 다 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스토리 하나 번쩍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이 게임이 유닛 수집하고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밀어봤자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 한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1스테이지 해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스토리 하나 이제 거기서 정해가지고 하나씩 밀어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 끊긴 상태로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아 이거 나 그거 보내놨구나. 예? 파견 보내놨었는데 회사 가기 전에 뭐 경험치 없고 돈도 없고 이게 자기가 잠잘 때나 그럴 때 파견 보내놓으면 그 모바일 게임처럼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돈이랑 경험치 주는 거 이런 식으로 12시간짜리 보내놨었는데 됐네? 파견이고 어제 보자. 어제 그 요거 인터넷 끊겼을 때 피닉스 건담이 레벨 7이 돼가지고 요 톨기스 열려가지고 톨기스로 업그레이드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딨냐 이거 그레이즈 우주형 레벨 4 찍으니까 이상한거 보여가지고 뭐 데미지 5000짜리 뭐 저격수 비슷한거? 뭐 있길래 이거 하나 만들어보고 데미지 만짜리 5000짜리 두개 기체만 뽑아놓고 톨기스야 어차피 저희 윙쪽이니까 더 세진거 나오겠지. 스펙 보면 갑자기 넘사벽에 내가 두마리가 있는데 뭐가 좋은게 나오겠지. 이거 두개 정도 바뀐거? 인터넷 끊겼을 때? 나 돈 8만원 있네? 아 그리고 톨기스 열리니까 그 뭐야 캐릭터 이거 뭐냐 아이고 아이고 잭스 마키스 열려가지고 얘는 하나 뽑아가지고 톨기스에 태우면 되겠는데? 띠용. 나머지는 이제 오늘부터 미션 하나씩 열어보면 되고. 왜 니가 타고 있냐? 죽였어. 어이? 남는 유닛이 없네? 죽였어? 아, 피닉스 타고 있던 게 제로 같구나.
해서 어제 진도 열렸는데 보자. 아, 뭘 태우고 가야 되지? 한 마리 비싼 소 토기선 4만원이 나왔는데 스펙이 좋아서 샌드록이 있네. 근데 여기 기체 거긴 없는데 6레벨 찍으면 얻을 수 있네. 얘는 4레벨 때문에 나오고 요거 하나 태워놓고 폴기스를 아우 유격 얘가 리더야? 유격의 대빵 폴기스를 주자. 잭스 마키 피닉스 하나를 얘한테 줘야겠다. 레벨업 시키기 위해. 아니다. 피닉스 얘한테 다시 주고 얘가 격투 전용 캐릭인데 어 이거 바꿔줘야 되네. 진이 사격이네. 이게 기본 기체라 가지고 아직 그게 없다. 격투 캐릭이 이런 교체 이거. 얘 사격이 부대기인데 아마 인마가 사격이 좋으니까 이동 이동 바꾸자. 됐어. 애들이 능력치가 구대긴데 놀라봐. 바꿔주자. 사격 175 몇 어디 구대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얘네 그걸로 해놔. 엄마가 사격이. 엄마도 구대기네. 됐어. 유닛이 더 없나? 남는 거? 다 타고 있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아, 얘 레벨업 했구나, 다들.
일단 무조건 공격 몰빠. 얘 이엔이 한방 쏘고 땡이네. 설계 개발 캐릭터 관리 육성 돈으로 육성하네? 이거에 어빌리티 포인트 안 주나? 신흥력 좋다. 사격 격투 240. 역시 네임드라 그런가. 어빌리티 어떻게 끼워주지? 아니요, 이건가? 아, 여기구나. 이거는 고정으로 있는 자기 패시브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특성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격, 격투 이거 가지고 있는 거고, 돈 주고 살려면 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사격 속성을 가진 무장의 최대 사거리 1. 사격 능력 1. 어? 만원 들어가네? 어? 근데 왜 곱하기 1이 있지? 모르겠네. 일단 해보자.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말한대로 일단 첫 미션을 쫙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밀어볼게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플레이해가지고 찍어버리고. G 유닛 오른쪽으로 한식 가고 쌍둥이 자리라는 이름이었네. 아이템 주는 거랑 돈을 많이 주는데 하드로 가냐? 하드도 뭐 깰 수 있겠지. 이게 건담인 외전. 지구상에 나타났다. 5기의 건담による 스토리이고, 그에 대항する 지구권 통일 연합との 공방은 대국의 혼란에 조지다 군지 비밀계사 오즈의 타이토를 만나게 결과로 역사의 앞에 무대에 오돌이되다 오즈와 계속해 우주에도 상상부 崩壊 후도 지배권을 強めていた 연합 우주군을 괴멸시 지구와 우주의 평화의 지소식として 콜로니의 해방을 唱える. 시대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우주의 한 지원 위성 MO5. MO5. 5개의 콜로니 기도 集落군에 속하지 않아. 이 콜로니에 비밀리에 진행되던 신형 모빌 수트를 개발하였다. 지유닛도 究極의 항용기를 目指した この機体の 情報が外に流出したことで MO5も G유닛 1号機 ジェミナス01と そのテストパイロット アディンバーネット 주인공이 아딘버넷인가 보네. 激動の 歴史に 埋もれた もう一つの 戦い. 이게 PV 때 딱 그 오프닝인가?
주인공. 어디선가 이쪽을 노리고 있을 거야. 동체 반응의 레벨을 올리고. 띠용. 색깔만 다르네? 생긴 거 완전 똑같잖아. 오델 버넬. 형제야? 이런 젠장. 교문의 위치를 파악한 건가? 나 아, 이거 PV 동상인가 보다. EX 시스템은 기동. 그 영상 나온 거 처음에. BX 모드. 건야로. 신다나. 신다나. 크소. 테스트 종료. 피엑스 시스템을 탑재한 제미너스 2호기를 1호기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1호기는 없어? 프로그래머 탓으로 돌리네. 지오니스 리오와는 달라. 닥터 펄게. PX의 상태도 나쁘지. PX 상태 씨. 군대 생각나는데 자꾸. 뭐의 약자지 PX가. 피직스. 제미너스 1호기. 엄마가 형이네. 리오. 얘들 소속의 에버 파이브. 지윤에서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 날 거야. 파워라면 리오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얜 건담이니까 당연히 안 밀리겠지. EWAC 리오의 격파. 5턴 내에 리오를 격파할 수 있는가. 야, 이 스펙 졸라 좋은데. 220에 265 공방. 윙 때는 애들이 전부 호구라가지고 100대였는데 방어 선택 시 데미지가 안 붙고. 건담용 방어 선택 시 벌써 다음 그걸로 가니까 스펙이 확 올라가네. 스킬도 없네. 엑셀러레이트 라이프. 소치가 선호키나라 엔료와 시나이즈 보라타 G유닛토노 가력 아마쿠 미루나요. 쏘는 게 버스터 라이플인데. 잠깐만. 사운드 약간만 올려야겠다. 내가 귀가 안 좋은가 요즘?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쫓아갔어. 어 뭐야? 아? 저기요? 이씨. 아, 잠깐만. 깜짝아. 띠야. 말아가기 시대 하르세. 전력대나. 저 태도들.
스페셜 K 녀석. 俺は兄さんを超える。超えてみせる。このような形で終わるとは。 폭발이 너무 긴데? 俺は 負けない. 俺は ガンダムの パイロットだからな. 챌린지 당했어. 항복하고 소속가인업을 들려주시지. 연방이냐 호진이냐. 물러터졌군. 마무리를 제외할 때 안되면 당한 건다라고. 자포 프라이즈의 영광이 있습니다. 돌아갈 에너지까지 다 써버렸어. 뭐야 해. 브룸브룩스 정찰하던 리오가 당했다고? 크라치 실비 죽기 전에 데이터 일부를 보내왔습니다. 오. 그 정보 건담 제작 사실이겠지? 로슈 나노나 토노 녀석은 건담이다. 우리의 사냥감이지. 얘들이 대항한 뭐 프라이즈 머식인가 보네? 자원위성 도시 콜로니 MO5. 아까 흐려 부른 것 같던데. 우주의 민은 자유であるべきなのです. 레이디언. 이마마데 지구권 통일연합은 아나타가타를 욕圧してきました. でもその時代も終わりを迎えたのです. 宇宙に住む人々も自由に暮らせる時代が来たのです。そのために我々は力をお貸しします。さあ、参りましょう。我々平和維持機関、オズと共に。 오즈의 우주 주민으로서 환영하오. 우리 콜로니도 오즈의 산하로 편입됐다. 이걸로 이제 MO5는 걱정이 없다. 뭐 무기 군수 생산 업체 뭐 그런 건가? 연합에 납품하던 제품은 앞으로 오즈에 납품하면 되겠지. 오잉? 오즈란 조직을 믿지 못하겠다. 오즈는 군사 비밀 결성했던 조직. 군대. 근데 갑자기 평화를 외치다니 뭔가 수상하다. 건담은 비밀리에 개발을 진행하겠다. 이것도 오즈에 납품하면 하는데? 우리부터 오즈의 일원이다. 더 열심히 하도록. 엄마 생각이 없네? 동생이라 그런가? 좋다는데. 지유닛이라면 지금처럼 작재에 따라 모빌 수트를 갈아탈 필요가 없다. 하추 교환을 하면 된다. 인마가 설계한 사람이네. 지구에 나타났다고 하는 5개의 모빌 슈트. 얘들이 윙해드릴 거고.
오즈 우주 요새 벌지. 특자님, 오모5에 대해서. 이게, 윙윙 그거랑 동시대 때 그냥 외전 이야기 진행인가? 동시간대인가? 애들이 오퍼레이션 메테오 하고 난 뒤, 바로? 리오 생산 설비 딸 필요 없다. 앞으로 이 시대는 모빌도입니다. 롬펠러 재단 본부로부터 지령. MO5는 프라이저 강화를 합니다. 다른 무대 강세를 쳐줍니다. 오지 아까 프라이즈가 얘들 잡는다고 했는데 얘도 오즈 소속인가? 지윤인 얘들도 오즈 간다고 안 했나? MO5로 가서 조사를 하고. 벌지에서 셔틀이 출발한 모양. 잘하네? 레이디언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얘들 오해하고 있네? 에모5는 우리의 사냥. 보통 이게 놀다 오라는 놈은 당해서 돌아오는데. 아리사워. 사장님 구조 요청입니다. 셔틀랑기가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라. 제메스 공투의 PX에 아까 사용한 거 못하네. 페널티 하고 해야 되네. 팔이 어휴, 책상에 걸치니까 아프네. 잠시 오늘 레인보우 식사한다고 토식 끼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 오 졸라 크다. 브룸브룩스 튀어라. 여긴 MO5의 주역이다. 전투행위를 멈춰라. 선빵 필승. 왜 그러나 신형 모빌 슛. 새로 뽑은 톨기스를 이제 한번 써보고. 오델이 블룸과 교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는 얘기네. 턴 그건 없네. 턴 제한은 이지.